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요람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There is a hair 내 음식 안에 in my food. There is a hair in my food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There is a problem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에는 전치사 with를 활용하여 청구서에 with the bill를 끝에 붙여서 There is a problem with the bill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나의 추측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수업에서는 추측을 나타내거나 당신의 생각을 나타낼 때 필요한 두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표현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아직 사실이라기보다는 나의 생각인 경우 우리말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 생각에는 영어에서는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호텔 투숙 중인데 에어컨이 잘 작동이 안 되는데 프론트에 전화해서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라고 말하면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고장이 났다는데 확신도 없으니 뭔가 찝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제 생각에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 I think 다음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라는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을 넣어 I think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내 가방을 훔쳐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I think 다음에 누군가 someone 훔쳤다 stole 나의 가방을 my bag 을 붙여 넣어 I think Someone stole my bag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첫 번째 표현보다는 좀 더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황이나 아니면 좀 더 공적인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인데요. 영어 단어 중 seem 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seems 다음에 여러분들의 추측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it seems 다음에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라는 말을 덧붙여 말하면 되겠죠. 자, 이 seem 보이다 라는 동사 뒤에 s가 붙는 이유는 주어 자리에 있는 it이 원래의 의미가 하나의 어떤 그것, 한 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에 맞춰 동사에도 S를 붙여준다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eem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문제일 것 같아? 라는 표현, 어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무엇이 문제야? 라고 물을 때도 What seems the problem? 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집에 뭔가가 고장나서 수리 서비스를 신청해서 수리를 해주시는 분에게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보여요? 라고 물을 때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라고 물을 수 있겠죠. 생각, 추측, 표현하기 이제 예문 만들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생각, 추측, 표현하기. 이제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어가 펑크 난 것 같아요. 타이어가 펑크 나면 밑이 어떻게 되죠? 네, 평평해지죠. 그래서 펑크 난 타이어를 밑이 평평한 납작한 여성들 플랫슈즈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 플랫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플랫 타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나는 펑크 난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여 I have a flat tire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 다음에 두어 I think I have a flat tire 혹은 It seems I have a flat tire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당신이 감기에 걸린다는 You have a cold 이므로 I think you have a cold 혹은 It seems
You have a cold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세 번째 예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당신 택시를 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택시를 타야 한다는 You should take a taxi 를 내가 생각한다 라는 I think 다음에 넣어 I think you should take a taxi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방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방이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 This room is not cleaned properly 를 넣어 I think this room is not cleaned properly 혹은 It seems this room is not cleaned properly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측 내용에 이 부정문 다시 말해 not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I don't think this room is cleaned properly 처럼 이 방이 제대로 청소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처럼 그 추측의 내용에 있는 not을 맨 앞으로 끌어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혹시 헷갈리시면 그냥 I think It seems 다음에 추측 내용 그대로 넣어 표현하셔도 전혀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강의 내용에 나왔던 표현이죠? 네, What seems the proble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t seems that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I suppose so.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바꿔보세요.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주문한 메뉴와 다른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웨이터에게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한 메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웨이터가 Let me check it. One moment, please. 제가 체크 좀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후 체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 영어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면서 I will get you right one. 제대로 된 음식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다음 상황에서 한글로 표시된 이 문장들 영어로 바꿔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 학습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Bye bye. See you soon.